자, 여러분 손목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당기기 운동을 해도 손목을 쓰고 밀기 운동을 해도 손목을 씁니다. 상체를 안 써도 손목을 쓰고 상체를 써도 손목을 씁니다. 손목이 맛이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일상생활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밥도 못 들고 제 우리가 중요한 키보드도 못 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손목 운동이란 게 뭐냐? 손목 운동은 가슴 운동처럼 힘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강화 운동이라는 거죠. 나 손목 운동을 키워야지. 난 남자니까 뭐 50kg 플레이트를 등에다 대고 이거 해야 이런 운동이 아니라 손목 운동 앞으로 있을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손목을 컨디션을 관리하고 건강하게 유지하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 막강한 손목 힘을 기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목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하시든지 자기 수준에 맞게 변형을 해서 사용하시고 처음에는 손목의 움직임으로만 우선 손목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팔꿈치를 일단 움직이 뭐 꺾이지 않게 잠그세요. 그 다음에 손목을 굽혀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팔뚝에 엄청나게 뭐가 당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주의하실 게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움직여요. 유연성이 부족하면 그럼 반대로 이렇게 이때도 이게 움직이지 않게 최대한 해서 손목 움켜주는 거예요. 당기죠? 네. 반대로 이렇게 접어서 이번에 이렇게 내려보세요. 이 상태로 한번 반대로 이렇게 어우 팔뚝에 장면이 느끼나 장면이 아니죠? 자,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벽에 기대서 하시는 거랑 이렇게 무릎을 굽혀서 하시는 거랑 푸시업 자세로 하시는 게 있습니다. 가장 그 어리신 분들이나 여성분들 아니면 노인분들은 벽에서 하세요. 벽에서 처음부터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시지 마시고 벽에 기대서 예를 들어서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손목 운동을 그래서 손목 운동 하시든 손목 운동을 언제 사용하시냐면은 이렇게 유산소 운동 하시고 나서 피가 돌았을 때 온몸에 열기가 올랐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체크할 수 있는 게 준비 운동으로 아니면 부상 예방 운동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손목 운동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손목을 앞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10회. 그 다음에 바깥으로 돌려볼게요. 손가락을. 이렇게. 이번엔 이렇게. 손가락이 뒤로 오게. 반대로 이렇게. 10회. 이번에는 안쪽으로 해볼게요. 10회. 이거는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에 안쪽으로 돌려서 손가락이 뒤로 오게 제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벽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주먹을 쥐고 이렇게 앞으로서 기울이면서 이게 언제 쓰냐면은 평행봉 하실 때 중심 잡을 때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하셔야지 여기가 강화가 돼서 부상을 덜 입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 반대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그리고 뭐 물구나무서기 하든 플란치를 하든 손목이 이렇게 꺾이게 되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해서 눌러두세요. 이거 좀 하시면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다음에는 손가락 올리고 이렇게 10회 이렇게 다 10회씩 하시면은 손목 운동이 끝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무도 얘기 안 하십니다.
손목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팔뚝 마사지. 팔뚝 마사지 평소에 하시는 거. 안 하세요? 이 맨몸 운동에서 다 필요 없고 가장 1등, 제일 중요한 마사지가 바로 팔뚝 마사지. 팔뚝이 어디에 관여하는지 다 아시겠지만 손목이랑 팔꿈치랑 그래 여기가 잘못돼 어깨도 당연히 잘못되겠죠. 팔뚝을 마사지를 안 하면 끝납니다. 그냥 회복도 안 되고 굳고 엄청 힘들어요. 아 왜 저는 왜 팔뚝 마사지를 강조 안 하는지 저는 절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푸시업 바가 푸시업 하려고 산 건데 마사지 할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딱딱하고 원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팔뚝 근육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를 마사지를 해주면 돼요. 여기 그리고 여기 안쪽이랑 여기 바깥쪽. 운동 끝나셨으면 다른 건 마사지 못해도 팔뚝은 죽어도 하셔야 돼요. 진짜 다, 지금은 다 해서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세게 눌러보세요. 아프니까 안 아프니까. 아프죠? 아프면 진짜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아플 때까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기 안쪽도. 그래서 마사지 하는 방법은 이렇게 단단한 물체를 이용할 방법도 있고 테니스공 있잖아요. 테니스공 바닥에 해서 혼자 하시면은 곳곳에 닿기 힘든 곳도 할 수 있으니까 손목이랑 팔꿈치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팔뚝이다. 팔뚝 마사지. 팔뚝 마사지를 안 하면 부상 100%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건 못 건지셨어도 팔뚝 마사지는 하나 꼭 건지셨으면 좋겠어요.